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부터 해야 되죠. 네, 지상권. 우리 기본서는 359페이지고요. 강의 노트는 98페이지입니다. 자,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세 가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죠. 그중에서 이 사용 수익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주면 용익물권을 설정을 하는데, 이 용익물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있고요. 또 토지에 대한 지역권이 있습니다. 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 있죠. 요거요. 그중에서 이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먼저 의의가 뭐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을이 사용을 합니다. 을이 사용을 하는데, 이 토지 위에서 줄넘기 하거나 운동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물을 소유하겠다는 얘기죠. 그 지상물은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도 될수 있죠. 그 다음에 공작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물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그런 거죠. 그 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이 생기면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지상권이고, 그럼 지상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일 텐데,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는 거예요. 187조 경수 상판기 이거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 지상권에서는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인다라고 하는데, 법정 지상권 민법 규정에 305조와 366조도 있지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있어요. 그래서 관습법 이거 가르쳐놓고 법정 지상권,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예,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성립의 186조를 보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의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그때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등기할 때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용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존속 기간은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요.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달리 정해야 되는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 이상으로 하고, 기타 건물, 목조 건물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이상으로 하고, 공작물 등, 즉, 건물은 아니고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 이상으로 한다, 돼 있습니다. 이 5년 이상, 그러니까 이건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최단 기간은 이렇게 정하고, 그 대신 어디까지 가능하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영구로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기간은 이렇게 정하는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요, 둘로 나눕니다. 기간은 약정하지 않았어.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상물의 구조나 지상물의 종류를 정했다는 거죠. 지상물의 구조나 종류를 정했다는 얘기는 이거하고 똑같이 정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이 적용되면 되는 거고, 지상물의 구조도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것도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니까 중간은 가야 되겠죠. 15년으로 한다. 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성립하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죠. 법적인 성질입니다. 지상권의 법적 성질은 일단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탐물권이에요. 탐물권이니까 타인의 물건 사용하다가 사용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돌려줄 때 필요비, 유익비 어떻게 하느냐. 필요비는 물권자가 물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지배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 지배를 위해서, 배타적 지배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 유익비는 목적물 돌려줄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이건 우리 점유권에서 봤죠.
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입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 목적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니까 용익물권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전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이 지상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하고 목적물 점유하다 보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둘다 인정을 합니다. 둘다 인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다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요.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상권 처분할 수 있어요. 물권이기 때문에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자체를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는 그다음에 뭐죠? 뭐 임대도 할수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임대도 할수 있고 또 다시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자체는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돈도 빌려줄 수 있어요. 돈도 빌려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소유권하고 그 효용 가치가 똑같다라고 해서 이거 담보 제공하고 돈도 얻어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다음에 지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지료 약정도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지료 약정을 했다라고 해도 이 지료 약정을 했으면 이건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거든요. 지료 약정했으면 이 자체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수 있다. 지료 약정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그때는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이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그 사용료를 안 내고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느냐 할수 있다는 얘기죠. 주로 어느 때 많이 하냐면 자 나대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면서 혹시 이 토지에 사용권자가 별도로 있고 사용권자가 지상물을 지어버리면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땅은 나대지 상태가 더 비싼 거예요. 건부지보다도 땅 자체의 가격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이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저하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상권도 같이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때는 진짜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때 그 무상의 지상권 설정을 했고 그 이후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돼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 지상권도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얼른 책으로 가겠습니다. 자,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요. 용익물권이고 우리 279조에 보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죠. 이렇게 건물이나 수목이나 기타 공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예, 그래요. 거기 359페이지에 성질 보시니까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다. 그래서 한필 토지뿐만 아니라 한필 토지 일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예, 여기죠. 토지 전부 또는 일부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타물권인데 타인의 뭐를 사용하는 거죠? 토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를 사용하면서 사용에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지만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지금 토지자가 빠졌네요. 그다음에 공작물도 토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공작물도 다 가능하고 또 물권으로서 양도성, 상속성도 있고 토지의 사용 대가인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료는 유상으로 해도 되고 무상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예, 좀 보겠습니다. 책에가 예, 강의 노트에 있는 게 조금 더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할게요. 그래서 279조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래,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 성립은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등기를 했는데 지료에 관해서도 약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상 무상으로 다 가능하고 지상권의 성립 요건 아니다. 존속 기간이요. 약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데
약정을 한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 넘겨보시면 15년, 5년 이상으로 하고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의 지상권 설정도 가능한데 이때는 최단 기간 제한할 수 없다. 여기에 30년, 15년, 5년으로 하는 이유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지상의 건물을 소유한다. 그러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사용권을 가지고 을이 지상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 건물에 짓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기간도 엄청나게 길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속 기간을 길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갑 소유의 건물을 빌려서 사용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어차피 을이 지상권 취득하고 건물에 대한 건축 비용을 지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기간을 길게 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사용만 하다가 다시 돌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을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때는 길게 주지만 지상에도 타인의 물건을 사용만 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때는 그때는 길게 줄 필요가 없죠. 을이 재정적으로 손실 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했으면 그 최단 기간이 적용이 되고 구조 종류도 정하지 않았으면 15년으로 정하겠다. 일단 타물권이에요. 타물권으로서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익물권입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또 토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자,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을 준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물권적 청구권은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지상권에 그대로 준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소유권 준용한다. 세 개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우리 써놨잖아요. 근데 세 개 모두 되는데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다 인정이 되는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권자는 예,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느냐. 양도, 담보 제공, 임대 다 가능하다.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 아니다. 지료 유상으로 해도 되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료 약정이 있는 경우엔 등기도 할 수 있어요.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무상의 지상권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데 무상의 지상권은 여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함을 하면서 예, 그 토지의 사용가치, 토지의 교환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무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는 뭐 한 장 넘겨서 360페이지로 가면 지상권과 임차권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밑에 지상권과 임차권은 나중에 임차권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 굳이 비교하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지상권의 취득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저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부터 먼저 보고 다시 되돌아오겠습니다. 자, 지상권의 법률 행위를 위해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362페이지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최단 기간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한다. 자, 그다음에 최장 존속 기간은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가 36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계약의 갱신과 존속 기간. 자, 그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대요.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한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에서 을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근데 이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할 즈음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갱신 청구하는 거예요.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면 혹시 갱신 청구에 의해서 갱신에 응한다 그럼 다시 30년, 15년, 5년으로 갱신 청구에 의해서 갱신에 응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30년, 15년, 5년 이상으로 다시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근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럼 갱신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63페이지가 그거예요.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인데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당사자는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이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그래서 거기 우리 뭐 지상권의 소멸 99페이지 그 뭐죠? 강의 노트 99페이지에 보면 이 지상권의 소멸에 물권적 일반적 소멸 사유에 의해서 소멸한다. 여기는 지금 소멸에다 같이 집어넣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특유의 소멸사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2년 이상의 치료를 연체하게 되면 소멸청구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멸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그다음에 지상물 수거권 등이 인정이 되는데, 지상물 매수청구권 거기 나와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에 소멸했을 때, 그런데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요. 이때 갱신 청구했는데 갱신했다. 그럼 30년, 15년, 5년으로 갱신이 되지만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그때만, 그리고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즉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갱신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줘야 돼요? 갱신에 응해줘야 되죠. 그러면 30년, 15년, 5년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 혹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을 거절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을 보시죠. 오른쪽 페이지에. 지상권자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요. 네,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데, 지상권자는 설정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점유권과 물권적 청구권. 그래, 지상권자는 목적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지상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접 토지 소유자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라고 하는 상린 관계는 지상권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처분할 수 있느냐?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양도, 임대,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양도, 임대, 담보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담보 제공하는 방법은 저당권 설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지료의 지급 의무다라고 하는데,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예,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 그때는 지료를 지급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료 약정이 있으면 경제 사정이 변동이 됐다. 그럼 지료의 증감도 청구할 수 있고. 거기 지료를 체납했 됩니다. 지료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지료 지급 연체가 2년일 때 2기가 아니고 2년입니다. 2년 이상의 지료인데, 여기서 2년 이상의 지료라고 하는 건 지료를 2년 동안 연타로 밀린 게 아니라 지료 연체액의 합계액이 2년분 지료액에 해당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의 지료액이 총 1천만 원인데 지료를 연체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됐다. 그럼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해서 지상권 소멸도 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지상권의 소멸은 일반적 소멸 사유가 토지가 멸실될 때, 토지가 폐락하는 걸 토지의 멸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일반적 소멸 사유고, 그다음에 360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인데, 이건 지상권에만 있는 특유의 소멸 사유예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을 때요. 또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래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지상권은 소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소멸 청구에 의해서도 소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상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수거해야 됩니다. 수거해야 되고,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금방 설명을 했죠. 지상물을 수거해 갈 수도 있고, 또 갱신 청구에 의해서 거절하게 되면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갱신 청구에 의해서 얘가 응하게 되면 이렇게 30년, 15년, 5년 동안 더쓸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수 지상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수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서 법정지상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지상권 잠깐 우리 하고 넘어갈게요. 약정지상권은 186조에 의한 지상권이고요.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상권인데, 우리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한다는 얘기는 나대지에 토지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건물이 생겨서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생기는 게 이건데, 법정 지상권은 무조건 출발 자체가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또는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뭐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305조에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여기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366조죠. 366조에 기타 처분 행위가 있었다. 기타 처분이에요. 자, 이런 거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됐을 때 이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하고 똑같잖아요. 원래는 나대지 사용권을 먼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지상 건물이 생겼을 때 약정 지상권이라고 한다면 법정 지상권은 모습이 그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기타 처분 행위가 있었고 이 전세권, 저당권, 기타 처분 행위 후에 나중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때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무조건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물의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이 사용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다. 법정 지상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 두 개는 305조 366조에 의한 건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고 요거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전세권이나 아니면 저당권에서 특별히 볼 거니까 요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된 요 부분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가 먼저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 상태가 눈에 보여야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건물을 처분하거나 토지를 처분합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처분했다. 아니면 둘 다가 다 처분이 될 수도 있죠. 처분행위 결과로 나타난 게 토지 소유자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둘 다 처분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A가 지상의 토지 사용권까지 같이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고 그러면 305조 전세권 설정과 법정 지상권도 똑같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건물의 전세권을 을한테 설정해 줬다고 할게요. 전세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토지가 제3자 병에게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난 다음에 양도 행위에 의해서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그 승계인은 지상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에요. 전세권 설정과 법정 지상권이고 요거는 저당물 경매와 법정 지상권인데 저것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해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당물이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게 경매가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경매가 이루어진 결과 경락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토지와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됐다. 이거 반드시 두 개 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경매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건물만 경매가 됐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일 테고 건물의 소유자는 달라졌을 테고 토지만 경매가 됐다.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그대로 있을 테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한 건데 이때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의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거 305조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저당물 경매와 법정지상권, 이거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이게 법정지상권이 맨 앞쪽에 들어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 우리 360페이지, 361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의, 뭐 서양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 법정지상권의 모습은 대지와 지상에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한 후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366조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양자 또는 어느 한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자, 이거는 임목법에 그대로 준용이 돼요. 토지도, 토지 위에 있는 수목도 수목 등기에 의해서 임목이라고 별도의 소유권을 갖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목법에 의하면 그 임목에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건물이 아니고 임목이었다. 그럼 그 임목에도 저당권 설정해서 그 저당물이 경매가 돼서 토지 소유자와 임목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럼 그때도 법정지상권의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맨 밑에 가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있죠.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당물 경매가 아닌 기타 처분행위가 있었다. 매매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럼 이건 존속기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지상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물의 구조 종류를 알고 있죠. 그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른 최단기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법정 지상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상권은 다 했고 다시 우리 기본서 쭉 넘어가면은요. 특수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특수 지상권은 뭐 구분 지상권과 분묘기 지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특수 지상권의 구분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건 토지 소유권에 보면 원래 토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토지 소유권이 여기 있는데 토지 소유권에 보면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토지에 해당하고 여기에도 토지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토지 지표면을 쓰겠다가 아니라 토지 위에 일정한 공간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토지 지하에 일정한 공간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여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지하도 어디 몇 메타부터 몇 메타 여기 40m에서 50m 부분 즉 10m 부분을 써야 되겠다. 여기는 60m에서 90m까지 즉 그러니까 30m 부분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를 사용하다 보면 지상의 용익권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상의 용익권자가 있다든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를 지을 거냐, 뭐를 만들 거냐는 얘기죠. 저기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등을 여기서 만들어서 소유할 수 있어요. 다만 저런 데다가 수목을 심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지상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존속기간 그냥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지상권으로서 특수지상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 그 우리 369페이지 보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걸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거기 구분지상권의 특성은 그 토지의 어떤 층이 한정이 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그 목적이 되는 층 이외의 층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사용하고 또 용익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사용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료 같은 거 지급해야 되고요. 36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구분지상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등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구분지상권의 객체는 어떤 층이 한정이 된다. 그래서 토지의 상하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리고요, 토지의 사용 수익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의 승낙 내지는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구분지상권의 효력은 구분지상권은 그 구분층에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책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수목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거기 369페이지 구분지상권의 특색에 나에 나와 있네요. 구분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한한다. 따라서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노트에는 101페이지 보면 법정지상권, 그래 법정지상권 예, 거기 305조 전세권 설정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당물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나와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렇게 설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면요.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서 특수지상권 나오죠. 예, 구분지상권. 그래서 지상 지하의 일정한 공간에 여기 일정한 어떤 뭐 고압성 같은 거 흘려보내기 위해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범위를 확정해야 되고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의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수목수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용의권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104페이지 분묘기지권이 나오고 우리는 예, 기본서에는 분묘기지권이 370페이지 나오죠. 분묘기지권 할 때 그 분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산소 얘기하는 거예요. 묘지. 자, 묘지 얘기하는 건데요. 자, 분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분묘. 이 분묘기지권이다라고 하는 건 분묘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특수 지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분묘기지권이에요. 자, 요 특수 지상권 중에 하나인데 요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